할 내용은 사주팔자를 봤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심각한 사고 후유증 잘못하면 뭐 사망까지도 이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사고 당할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다수 사람들이 요즘은 운전을 다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차를 대부분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어떤 해, 또 어떤 대운이나 세운, 특히 또 어떤 날의 일진, 그런 날 조심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혹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가 운전을 할때좀 여유롭게, 천천히 간다든지 아니면 교통법규를 최대한 지키시고, 또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급적이면, 그 해, 아니면 그 달, 그날 일진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뭐 운전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또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보시면서 나는 정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가 운전을 열심히 뭐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직업적으로 하는 분이겠죠. 아니면 오토바이라서 요즘 배달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로 배달 같은 거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는 분, 아니면 택시 기사분, 아니면 뭐 나들이를 많이 다니시는 분다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주팔자에서 첫 번째로 사주팔자에 이 양인살이라고 있는데 양인살이 두개 이상 중중한데 그 양인살이 충하는 그런 해라든지 그런 월 아니면 그날의 일진을 봤을 때 양인살이 중중한데 충되는 그런 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양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양 잡는 일종의 칼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약간 이 양인살을 좀 흉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작용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양인살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 특히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인살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난 그 일간이 양일간에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해서 이 양일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떠한 지지를 깔고 있을 때 양인살이라고 하냐면 원래 갑한테는 양인이라는 것은 묘고요. 그리고 무토는 화토 공준이라 그래서 이 무토나 병화한테는 오가 양인살입니다. 그리고 경금한테는 유금이 양인살이고요. 그리고 이 임수일간한테는 자수가 양인살입니다. 자, 보시면 자오묘유 결국 이거는 왕지가 되겠죠. 왕지. 왕지라는 것은 왕한 기운이죠. 그래서 이 갑일간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월이 묘가 있다든지 물론 뭐 시지에 있다든지 그럴 수 있고요. 또 병오일에 태어난 사람이나 무오일에 태어난 사람이 이 오가 또 중중하다. 중중하다는 것은 여기서 두개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오오 이렇게 해서 두개 이상 있다든지 오오는 뭐또 자형으로도 보는데 경금일에 태어난 사람이 시지나 아니면 뭘지 이럴 때 유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든지 이렇게 중중하다든지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임자일은 뭐 자나 자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런데 왜 묘나 유는 그게 안 되냐면 원래 이 병이라든지 무 같은 경우는 이오 지지하고 임일간한테는 자하고 오가 이게 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 사주에 내가 이렇게 양일날 태어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한테는 묘가 두개 있고 병이나 무한테는 오가 두개 있고 경이나 유한테는 유가 두개 있고 임일날 태어난 사람은 자가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게 충됐을 때 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묘한테는 유가 와야 묘유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한테는 자가 와야 자오충이 되는 거고요. 역시 유한테는 다시 이렇게 묘가 와야 충이 되고 여기 자소한테는 다시 오화가 와야 이렇게 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주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서 이게 특히 나한테 안 좋은 흉신으로 작용할 때 흉신이라는 것은 길신이 아니고 물론 길신일 때도 나쁜 작용을 하지만 흉신일 때 더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사주로 봐서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기가 두 개 이상 갖고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이랑 아니면 월 또 그날의 일진 이 세네 개가 겹치면 더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호대살이 있는데 백호대살은 뭐 형광살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대체로 흉살로 많이 보지만 물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 긍정적인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부정적으로 안 좋은 작용을 할 때 그런 작용이 특히 심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백호대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갑진일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을미일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병술, 그 다음에 정축, 그리고 무진, 임술, 그리고 개축일에 태어났을 때 이걸 백호대살이라고 하는데 이 무진은 또 뭐 개강살에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이 임술과 개축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진은 내가 백호대살이지만 실제로 내가 극하는 편재의 기운, 을미도 편재의 기운이고요. 여기는 병술은 화생토니까 식신, 여기도 식신이고 여기는 비견인데 이 임술과 개축은 뭐냐면 이 밑에 이게 편관 칠살입니다. 편관. 즉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백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기가 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술백호인데 개축도 역시 신약사주일 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만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 내지 세 개가 이것도 역시 중첩이 됐을 때 중첩이라는 것은 두세 개 이상이 겹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이게 충돌을 할 때 그러면 갑진은 진술충이 되겠고 을미는 충미 병술은 다시 또 진술충이니까 진이 왔을 때고 정축이라는 것은 미가 왔을 때죠. 충미충이니까 무진도 진술충 임술도 진술충 그러니까 진이 왔을 때 개축은 미가 왔을 때 그러니까 미년이나 미대운이나 미월이나 미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특히 임술과 개축 백호는 만약에 자기가 신약한 사주인데 신약한 사주에 또다시 이게 들어와서 나를 옥죄고 극하게 되면 이 편간 칠살의 기운이 들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해, 그 달, 그 일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과 이게 또 다른 연이나 월이나 시에 또 이게 있는데 이게 겹쳐서 충을 받을 때 그때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역마. 역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역마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역마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역참이라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갈아타는 지금은 뭐 우리가 역으로 보는데 물론 이 역마에는 뭐 통신수단이라든지 교통수단 뭐 이런 것도 다 역마를 보고 뭔가 전달해 주는 거 이동수단 이거를 역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역마가 있다는 것은 이 이동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움직임과 변화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역마살이 있다고 무조건 교통사고가 오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역마살은 무엇이 있느냐 역마살은 사주에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인, 신, 사,
해 이것을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인일날 태어난 사람과 신일날 태어난 사람, 사일날 태어난 사람, 해일날 태어난 사람 이걸 역마살인데 이게 충돌을 하는데 사실 그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삼합의 기준으로 보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인일날이나 여기 오일날 인오술 그리고 여기는 신자진 여기는 사유축 여기는 해묘 미 이렇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일단은 이 밑에 지지에 이거 있는 것보다는 인신사에 역마살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 만약에 역마라고 하면 신은 지살이 되고요. 만약에 인이 지살이면 신은 역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마살과 지살은 충돌하는 겁니다. 역마하고 지살은 상충살인데 원래 지살과 역마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데 일단 뭐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리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인신사해가 있는데 인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신충이 있는데 또다시 와서 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 역마라는 것은 아까 이동수단, 움직임, 활동성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자기가 역마살이 중중한데 운전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아니면 오토바이로 요즘 배달 많이 하는데 배달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아니면 자기가 영업직을 띈다. 이러시는 분들이 역마살이 있는데 특히 이 인신사는 사명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인신을 갖고 있어서 충되고 역마살과 지살이 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인사신 사명살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작용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만약에 자기 사주에 인신충이 있거나 사해충이 있는데 또다시 여긴 인이나 신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사해충이 있는데 다시 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사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중첩돼가지고 두 군데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대운이라든지 아니면 연운, 연운이라는 것은 새운인데 매년 오는 운 만약에 21년 같은 경우 신축년이니까 뭐 크게 작용은 안 하겠지만 22년이 이민년이니까 이민년, 22년이 이민년이죠. 그럼 이민년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 인신충이 있는데 또 인이 들어오니까 22년에는 조심해야 되겠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달로 봤을 때는 인월이라고 해서 음력 1월인데 그러면 1월달을 조심해야 되겠고 아니면 날로 보면 이 인이 들어가는 날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역마살이 있어서 서로 충을 하는데 또다시 충이 들어올 때 그때 교통사고 조심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주에 용신, 용신이 있는데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신이 충을 받는 해, 충이라는 것은 부딪히고 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한다. 그러면 용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가용신이다. 그럼 자가용신인 사람은 충은 뭐죠? 오죠? 그래서 오가 들어와서 서로 부딪혀서 깨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반대로 오가 용신인데 자가 들어오는 연에, 자가 들어오는 월에, 자가 들어오는 일에 이게 세네 개가 겹친다. 물론 시간까지 겹치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내가 신이 용신인 사람인데 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민년 같은 경우 이민년의 1월달 음력 1월달은 또 인이 더 중중하겠죠. 그리고 또 인이 들어간 날 그리고 인이 들어간 시간이니까 새벽 시간 이럴 때는 정말로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용신이 파극당하거나 충을 받을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편관 칠살이 들어올 때 편관 칠살
7살이라는 것은 일곱 번째로서 충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호대사를 이렇게 충대는데 이때 임술과 개축을 했는데 이거는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요. 사주가 신약사주인데 신약이라는 것은 사주의 기운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신약사주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개미일날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개미라는 것은 이거는 아까 편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국수하기 때문에 토의 입장에서는 술을 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시에 태어났어. 미시에 태어나갖고 또 이렇게 극하게 되면 미토가 두 개임으로써 이 사람 자체는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또 음력 12월인 축월에 태어났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축미축이 되고 여기 미가 하나 남았는데 결국 축도 나를 극하는 기운으로 보고요. 미도 또미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극하고 있는데 뭐 축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도 극하고 이렇게도 극하게 되겠죠. 그럼 올해 신축년이죠. 그럼 신축년은 이 미토가 가지고 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축년 특히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들어와서 이 편관 칠살이 이렇게 극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개축일 날 태어났는데 반대로 개축일 날 태어났는데 미월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하면 사오미니까 음력 6월이 되겠죠. 물론 연까지 겹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올해 신축년이면 미월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주의 기운에서 이거는 일단 개수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갑일날 태어났다. 갑일날 태어난 사람한테는 편관이 뭡니까? 신금이겠죠. 그리고 신하고 또 인시에 태어나서 충을 받고 있다든지 했는데 또다시 신이 들어오면 충을 받으면서 이때 이 신은 충도 시키면서 뭡니까? 금극목해서 편간 칠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양인살, 백호대살, 역마살, 역마가 충될 때 용신을 또 충극하거나 파극당한다든지 또 약한 신약사주에서 편간 칠살이 들어서 또 들이친다든지 했을 때 조심해라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겹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만 있어도 약간 위험한데 여기서 몇 가지, 두세 가지가 또 겹친다. 그럴 때는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사주를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천천히 만세력을 보면서 하나하나 대입을 시키고, 아, 내가 이날만은 내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날 어디 뭐 출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면 이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차를 많이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이럴 때는 좀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통사고라는 것은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부주의해서 날 수도 있지만 나는 운전을 최대한 주의해서 적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통사고 자체를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항상 주의해서 운전을 항상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 자, 이 교통사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몇 가지 이유에 따라서 재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날 일진이 나쁘기 때문에 부주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이게 좀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뭐 철학관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든, 아니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뭐 상담을 의뢰해서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생각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른 영상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